물메기가 멍텅구리? 예. 예, 예. 이야, 그러면 오늘 가면 많이 있어요? 가봐야지. 울산에선 멍텅구리라 불리는 물메기. 별명이 참 재밌죠. 별명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도 가능한데요. 듣는 멍텅구리는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선장님 부부와 함께 물메기를 만나러 갑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조업. 이 전날 작업해둔 낚싯줄을 바다에 뿌리는데요. 근데 어머니, 여기 달려있는 미끼는 뭐예요? 꽁치. 꽁치? 네. 물메기가 꽁치 좋아해요? 네, 꽁치가 기름진 거라서. 어, 진짜 많이 잡혔을 때 한 소쿠리에 한 보통 몇 마리씩 팍팍 물어요? 굉장하나 이런 거. 네. 150마리씩 막. 우와, 물메기는요? 물메기도 많이 잡을 때 한 100마리씩 이상 잡죠. 우와,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 꽁치 좋아하면 그리 머리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네, 이맘때만 반짝 잡힌다는 물메기. 요즘이 딱 제철인데요. 세찬 바람 파도에 맞서며 물메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까 풀었던 낚싯줄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철이라더니 감감 무소식이잖아요. 낚시가 밑에 이렇게 쫙 깔렸는데 그냥. 물메기, 어머니,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나 봐요. 꽁치가 어딨는지. 아, 이러니 멍텅구리군요. 그 맛있는 꽁치를 네. 한번. 어머니, 꽁치 올라왔어요? 자, 이때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어, 드디어 냄새를 맡았나요? 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죽어가는 꿀떡한 녀석이에요, 저게. 엄청 크죠? 야, 여러분. 근데 얘를 보고도 진짜 물메기라고 안 하고 싶어. 멍텅구리라고 싶어. 이 눈도 작고 입은 크고 입을 그냥 헤엄 올리고 있네요. 특이한 생김새로 멍텅구리라는 별명을 얻은 물메기. 각선미 없는 통짜 몸매를 자랑합니다. 정감 있네요. 그럼 멍한 표정 잘 듣나? 자, 어머니부터 시작. 멍텅 물메기. 이야, 이 물메기를 따라갈 수 없네요. 역시 멍한 표정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멍. 아우, 귀여워요. 그리고요, 달인이 또 있습니다. 끝도 없이 줄줄이 올라오는 물메기. 그 달인은 바로요, 바로 이 높은 파도에도 거침없이 물메기를 올리는 물메기잡이의 달인, 선장님의 아내 황옥자 씨입니다. 아이고, 또 올라왔구나. 아, 근데 어머니는요, 네. 원래 바닷가 근처에 사셨어요? 아니, 바닷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저 무주구천동에 살았어요. 어디요? 무주구천동. 진짜 바다랑 전혀 상관없는데 네. 사셨네. 같이 만나가지고 예. 막 이래 됐어요. 막 이래 된 게 잘 된 거지요? 예, 잘 됐어요. 물메기 잡아서 뭐 애들 대학까지 시키고 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네. 우리 자녀분들한테 어머니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배는 타지만 그래도 너희들 잘 성장시켜서 지금 대기업에도 다니고 우리 지구까지 나와서 이래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나, 그지?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자. 이제는 너네가 용돈 좀 많이 더 이런 거 해야지. 자녀들을 생각하면 거센 파도도 두려울 것 없다는 선장님 부부는 20년 동안 대위에서 함께 조업을 해오셨는데요. 바다 날씨는 좋지 않지만 다행히 잘 잡혀준 물메기 덕분에 기쁜 마음 가득 안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잡으셨을까요? 야, 얼마나 잡았는지 보세요. 오, 축하합니다. 이야, 정말 많이 잡혔죠. 자, 바로 요런 걸 물메기 풍년이라고 합니다. 뿌듯하셨겠어요. 흐물흐물하니까 정말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이네요. 네, 갓 잡은 물메기는 울산 방어진의 경매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값을 잘 받을까요? 암호 같은 현란한 수신호가 오고 가는 경매장. 치열한 눈치 작전 끝에 물메기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아, 이거 아무쪼록 좀 높게 나와야 될 텐데요. 표정을 보니까 잘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언니 어때요?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예, 예. 어떻게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줘봐요. 1kg에 어머니가 1kg에 웃기